전멸. 전멸이라 했소. 망극합니다, 전하. 도포장을 두고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소인이 말렸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내 자식만 전사한 게 아니지 않는가? 장정 152. 목숨을 잃었네. 이들 중에는 아비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들인 자도 있을 것이고 형제인 자들도 있을 것이야. 물론 애비된 도리로서 어찌 자식의 죽음이 가볍겠느냐마는 어리석은 판단 하나로 수백 명의 목숨을 덧없는 죽음으로 몰아간 토포장의 죄를 내가 대신 청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일세. 아버님,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돌아오면
저희 세 식구 아버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게 너무 큰 짐만 맡기는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설사 의절했던 자식이라 하더라도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찌 그토록 야속하게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가는 자리에 한마디라도 살갑게 어루만져 주시면 안 되시는 겁니까? 내 자식이기 전에 수많은 목숨을 책임져야 될 장수가 아니더냐. 지호야, 마음껏 이 애비를 원망하거라. 저승에 가면 아들로서만 너를 대할 것이니. 어서 금부병사로 옮겨라. 예. 예.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대감마님만 뵙게 해주십시오. 인연이 정말! 아!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 자포청 다모 채옥이라옵니다. 자포청 다모? 헌데 무슨 일이길래 고연 행태를 부리는 게? 의금부에 하옥된 자포청 포장령관과 종사관 나으리께선 죄가 없습니다. 모두 인연이 화족패에 속아. 아니, 인연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네 딸 인연이 감히 국사에 관한 일을 입에 올리다. 대감마님, 제발 인연의 말을. 무엇을 하는 게냐? 당장 인연을 내치거라. 예. 대감마님, 제발 인연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제발 인연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대감마님! 아가씨, 아가씨, 험한 곳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당할 수 모였다. 아가씨.